탄소 중립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만들지를 말아야 될 것 같아. 탄소 배출을 하면 안 된다. 최대한 줄여 배출해야 된다. 맞아, 최대한 배출하지 말아야 좀 더 확실한 방법 없을까?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아, 약간 공격적인 방법만 없을까? 잡아야지. 잡아야지. 아, 잡아야지. 잡아야지. 잡자. 잡자. 일론 머스크가 천억 원의 상금을 걸었다고 했잖아. 그렇지. 뭐에 돈을 걸었는지 우리 알아야지. 뭐. 그래 그래. 천억 원 우리도 노려보지. 그래 그래 그래. 작년 지구의 날인 4월 22일에 이 대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무슨 대회일까요? 탄소 잡기 대회. 오! 맞아? 어, 맞아요? 탄소 포집 기술 대회. 맞아, 탄소 잡기 대회. 포집! 어.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이산화탄소를 도로 잡아서 빨아들여서 제거해버린다. 더 이상 탄소를 내뿜지 않겠다 이런 소극적인 방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도로 빨아들여서 없애버리겠다. 라는 거지. 참 놀라운 발상이야. 우리가 원래 예전에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하면 뭐 전기도 절약하고 연료도 최대한 들태우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잖아. 맞아. 근데 그런 쪽의 노력을 넘어서가지고 도로 잡아들이는 거를 개발해보겠다. 라는 생각이 나온 거지. 이건 놀랍지 않냐? 와, 진짜 놀라운 것 같아. 그럼 이제 이 공기야. 공기에 질소가 있고, 그지? 산소가 있어. 산소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어. 탄소가 있는 거야. 야! 근데 이 공기에서 그 중에 탄소만 어떻게 딱 잡아내냐는 거야. 아, 쉽지 않지, 쉽지 않지. 그런데 일론 머스크 이 양반은 0.04%에서 골라내는 건 너무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5%, 10% 이렇게 좀 이산화탄소가 많이 몰려있는 데 가가지고 골라내면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생각할 만하잖아. 그렇지. 그런 데가 어디 있을까? 어디 가면 이산화탄소가 5%, 10% 막 모여있을까? 그럼 어? 맞아? 환경 안전공학과에 한번 입학해볼 생각을 없는지. 공장, 쓰레기 매립장. 공장에서 굴뚝에서 이산화탄소가 나가잖아. 그게? 어. 거기다가 기계를 달아가지고 굴뚝으로 나가고 있는 이산화탄소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빨아들인다는 그런 방안이 있어. 그런 발상이 있어. 세상 밖으로 못 나오게. 그렇게 하면 공장에만 붙일 수 있잖아. 그리고 이미 공기 중에 나가가지고 0.04% 흩어진 거는 못 잡아내. 아, 잡아내기 어렵지. 네, 그래서 그것까지 잡아내는 것도 사람들 또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 와. 그래서 전홍도 이산화 포집이라는 방법도 또 따로 연구되고 있어.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좋잖아. 이제 문제 거의 해결된 것 같잖아. 둘 다 열심히 돌리면 될 것 같잖아. 근데 두 개의 큰 문제가 또 있어.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참 안 좋아. 이게 너무 싫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인 이 장치, 이 장치를 돌리는데 또 에너지가 필요해. 와, 아, 딜레마다. 또 에너지가 필요해. 뭐, 잘못하면 망하는 거야. 이산화탄소 10톤을 빨아들이려고 기계를 돌리다가 거기다 연료를 많이 대가지고 11톤이 나간다?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악순환이. 그것보다 더 효율이 좋은 장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 문제 하나가 또 있고 골치 아픈 일 두 번째 문제. 이게 되게 뻔하고 간단한데 되게 어이없으면서도 답이 잘 없는 문제야.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양을 0으로 만들려면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400억 톤에서 500억 톤 정도 빨아들여야 된다라고 하거든. 그러면 LPG 가스통 같은 데다가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그걸 저장하려면 LPG 가스통이 2조 개가 필요해. 2조 개. 2조 개?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 이게 빨아들이는 것도 일단 힘들어, 그렇지? 빨아들였는데 이거 뭐 어디 둘 데가 없어.